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홍남표 시장의 첫 인사에서 녹지직, 토목직 등의 소수직렬 일부 공무원들이 지역 안배라는 명분 하에 승진해서 탈락했고 사회복지직 본청 간부 공무원들은 좌천, 감사관실 등 주요 요직이 대거 전보되면서 특정 지역 편중 인사와 외부 세력 인사 개입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특정 지역 편중과 외부 세력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특정 부서만 승진을 많이 하는 기존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